그래서 한 세트만 딱 하고 나도 이거 터질 것 같습니다. 아, 굵진 않아서 뭐 찍어도 딱히 나오는 건 없고요. 스쿼트 10회를 뭐 하나 RP7 정도 그냥 좀 가볍게 많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3세트 진행하고요. 근비대를 진행할 때는 저는 이슬립은 차지 않습니다. 이슬립을 차지 않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일어나는 힘도 계속 길러줘야 되는데 무릎 보호대를 차게 되면 여기서의 힘이 어쨌든 무릎 보호대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려고 근비대를 할 때는 착용하지 않습니다. 근비대는 애초에 무거운 무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고 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첫 번째 주차는 지금 이제 130kg고 첫 번째 주차가 130kg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번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의 피드백을 받아서 저번 프로그램은 첫 주차가 115kg였거든요. 근데 그거 자체가 좀 가볍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 자체의 목표가 160 곱하기 10을 하는 게 제 목표여서 130, 그 다음에 145, 160 이렇게 중량 설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물론 엄청 정교하게 짤 수 있지만 그냥 전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목표에 따라서 목표 중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 두 가지를 피드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중량 설정한 거고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근비대 프로그램은 횟수를 높여서 볼륨을 쌓는 구간이다 보니까 숨이 차네요. 그리고 근육통도 근비대 구간이 훨씬 더 심하고 근비대 프로그램을 보통 할 때는 벨트 말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코어를 쓰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코어는 보호해야 하고 손목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나 이런 팔꿈치 보호대는 가급적이면 안 쓰고 정렬도 기르고 숨순의 스트렝스도 기르려고 그런 보조기구들을 최대한 제거한 채로 근비대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스트렝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보조기구들을 다 활용해서 스트렝스를 높인 집중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신발도 안 신고 왔는데 신발을 안 신고 하면 장점 중에 하나가 발가락을 조금 더 하나하나 잘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발가락 힘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발목에 힘이 증가하거든요. 그래서 발가락 힘을 기르려고 잘 사용을 안 합니다. 근데 일반 헬스장에서는 신발 안 신고 하면
좀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여긴 제 거니까. 확실한 거는 이 근비대 구간에서 정말 볼륨을 잘 쌓아먹으면 그 볼륨 쌓인 게 폭발적인 스트레스로 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볼륨을 쌓는 걸 잘해야 돼. 운동을 더더더더더더 많이 하는 걸 이기고 가는 거. 첫 번째 주차가 RP7 정도로 많이 했으나 두 번째 주차는 RP8 정도 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주차는 조금 더 많이 해서 운동량을 확 쌓아놔요. 그럼 이제 운동을 막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스트렝스 권에서는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개 들고 세 개 들고 하나 들잖아요. 그때 이제 그 폭발적인 훈련량이 힘으로 다 가는 겁니다. 그래서 볼륨을 쌓고 힘으로 바꾸고 다시 볼륨 쌓아서 힘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 근비대 구간에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스트렝스 구간에서의 힘 증가가 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시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지만 비시즌을 잘해야 시즌이 잘 되는 것처럼 항상 안 보일 때 잘해야 보일 때 더 잘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기초공사를 할 때는 웬만하면 보호대 없이 해야 조금 더 순수한 네, 근비대가 증가되기 때문에. 제가 요즘에는 역도화를 안 신고 플랫한 신발로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 다리를 더더더 잘 써주는 게 느껴집니다. 역학적으로는 역도화를 신어야 무릎이 조금 더 발끝으로 나가서 또 대퇴사두를 많이 쓰는데 저는 발목의 유연성을 원래 없던 유연성을 계속해서 개선시키다 보니까 대퇴사두를 조금 더 잘 쓰는 느낌이고 바닥에 쫙 달라붙어서 스쿼트를 하는 느낌이어서 사실은 내 눈에 보여드린 데 나가면 다리가 좋아질 자신이 있지만 그건 2023년에 아니 2024년에 조금 묵히고 내년에 좀 스트렝스를 많이 쌓아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번 쫙 해서 2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IFBB 프로에 한번 도전해볼까. 가능성이 안 보였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딱 내년 1년에 비시즌 체중을 80 정도 쫙 만들어 놓고 진짜 근육 늘린 다음에 쫙 가서 65 빡 꼬이죠. 그래도 꿈이 있어야 즐거우니까. 오케이. 첫 번째 운동 끝. 혹시나 착각을 할까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순수 근비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순수 스트렝스를 위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. 그 중간쯤에 있는 프로그램이지 만약에 나는 스트렝스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을 거고 나는 근비대만 할 거야 라고 해도 이 프로그램이 효과는 있지만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는 두 가지 다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이 프로그램을 하셔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면 두 가지의 차이가 뭔 줄 알아야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 차이가 모른다면 제 채널을 계속 봐주세요. 알게 될 겁니다. 두 번째 운동은 정지대드립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 목표는 145kg. 조금 더 정지를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. 이번에는 확실히 정지를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정지를 하면 더더더더 힘듭니다.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. 145, 5개씩 3세트. 생각을 좀 덜 겪겠군. 이렇게 제가 운동하는 것을 리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제 생각들도 가끔씩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후크립을 아무리 오래 해도 손이 아프거든요. 그래서 딱 잡으면 빨리 끝내야지. 지금 이제 티가 안 나왔네. 손을 씻으면은 그 용산에 제가 알기로는 좀 있으면 이제 1200평 헬스장이 만들어지거든요. 자 거기 등록하려고 지금 헬스 안 가고 있는 거예요. 아 존버하는 중. 존버하는 중입니다. 거기가 뭐 일단 광고물에 의하면 뭐 사이벡스, 헤머스트링스, 뭐 테크노지 다 들어온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헬스장 사실 다니는 게 이득이거든요. 그래요? 새벽에 운동하고 러닝하고 와서 너무 그러면 내가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.
요리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는데. 네. 약간 꿈이 나중에 한 진짜 은퇴하고 나서 조그만한 식당 같은 거 하나 해보는 게 꿈이긴 하거든요. 근데 오. 진짜 막 상업용 식당 말고 돈 벌려고 하는 거 말고 제 취미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겠네. 그렇죠. 그건 돈 벌이 수단이 아니고 은퇴 후에 네. 할 일을 만드는 건데 그때 이제 제 와이프가 맨날 얘기하거든요. 오빠 이거 꼭 해야 돼.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. 그 메뉴 중에 하나가 뭐 알리오 올리오 하나 있고 제가 프랑스식 닭볶음 나오는 날 만들거든요. 어, 그래요? 한국식 말고 프랑스식. 스튜 만들거든요. 그거 잘하고 또 짜장밥 엄청 잘 만들고 네. 야매긴 한데 아무 뭐 좀 잘하는 것 같게 있습니다. 요리계의 스튜디오인데 같은 느낌. 맞습니다. 저는 보조 운동을 딱 두 세트씩만 하거든요. 나 이거 3세트씩 해봤는데 너무 볼륨이 많아서 두 세트씩만 줄였는데 두 세트씩 하다 보니까 두 세트 안에 끝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 강도가 엄청 높습니다. 지금 이거 한쪽에 40kg고 여기 레그 익스텐션 65kg 보다 적거든요. 한 세트만 딱 하고 나도 이거 터질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이미 이제 다리가 굵진 않아서 뭐 찍어도 딱히 나오는 건 없고요. 아, 그래도 다리가 네. 좀 많이 굵어졌어요. 다리에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. 아마 더더더더 될 거고 이제 이렇게 한 발잡이 운동들을 해보면 확실히 잘하는 발과 못하는 발이 있거든요. 첫 번째 세트는 항상 잘하는 발부터 해요. 잘하는 발을 해야 못하는 발이 그 잘하는 발을 따라잡으려고 첫 세트 때 열심히 하고 두 번째 세트는 못하는 발부터 합니다. 왜냐면 아까 그 스탠다드가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대로 하려고 못하는 발을 하면 얘는 이제 최선을 다한 거고 잘하는 발은 그 다음 세트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뭐 저만의 그냥 개똥 철학입니다. 아. 첫 번째 보조 운동 끝! 이제 마지막 보조 운동 합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운동은 레그 프레스랑 CC 스쿼트 슈퍼세트를 하고 레그 프레스는 무겁게 꼬렸지만 가동 범위를 조금 줄여서 깔짝깔짝깔짝 하는 게 이번 레그 프레스의 목표고 CC 스쿼트의 목표는 허벅지 앞쪽을 좀 쫙 늘려주고 싶어서 마지막에 CC 스쿼트를 합니다. 그러니까 얘는 조금 수축이라면 얘는 이완 시켜서 운동을 마무리하고 레그 프레스 할 때 보면 일부러 발을 좀 쫓겨놓고 가동 범위를 줄여서 미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스쿼트 할 때는 조금 제 골격에 비해서는 넓게 벌려서 앉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에 스쿼트를 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제만큼은 이런 스탠스로 밀어주는 거고 이렇게도 밀어주고 이렇게도 밀어주는 겁니다. 이제 달리기를 해본 결과 대퇴사두나 햄스트링이 약해서 못 뛰는 것 같진 않고 종아리가 약해서 못 뛰는 것 같아서 심폐지구력은 문제 없으세요? 아 제가 심폐지구력 좀 부끄럽지만 심폐지구력이 딸릴 만큼 빨리 뛰질 못해요. 빨리 뛰질 못하니까 숨은 뭐 조금 차고 종아리가 아파요. 종아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
저는 그냥 프로그램 시키는 거 할 뿐입니다. 컴퓨터였어. 이 사람은 컴퓨터였다.